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제가 왜 왔냐면 저를 탄생시켜준 곳을 방문해봤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 근처에 미림타워라는 이름이 미림이에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는 강남이 아니었는데 이 교육기관이 충분히 IEN이라는 자 여기 이제 6층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마치 모교를 방문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네요. 유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되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되면 안 되고요. 성공적인 영국 유학을 성공적인? 아무튼 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영국 유학 어떻게 가야 합니까? 호주 유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유학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의문점들을 이 IEN이라는 저를 탄생시켜주신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소속이시라고? 네. 저와 소속이 같군요. 반갑습니다. 15기요? 네. 제가 2기예요. 대선배시네요. 진짜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아, 여기 영국만 그 영국으로. 영국으로? 네. 영국이랑 호주. 영국이랑 호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의.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셔서 죄송합니다. 허세였어요. 네, 6층에 위치하고 있고. 다들 15기 되시는 거죠? 14기. 14기, 15기. 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기수를 짝수기 쓰고. 네. 짝, 아, 1년에 두 기수가. 1년에 두 기수를 모은, 네.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저희 편은 한 기수씩 모았는데. 아, 영화라 말이야? 오 마이 갓! 영화라니! 선배님 아니십니까 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와 같은, 저와 출신 성분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수준이 낮지만 여러분들은 수준 높고. 아, 유튜브다! 강남이 형 사랑해요! I love you guys! 네, We're Korean hot boys. 감사합니다. 저와 다 같은 배를 타신 여러분들의 미래는 제가 보장해드릴 수 없지만 영원한 인성 대한민국을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IEN이라는 IEN 이제 International Education Network 세계적인 교육기관 뭐 전국구를 넘어선 세계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IEN 네이버에 치면 나오죠. 네,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가지신 영어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장학금 제도도 이렇게 활성화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업을 하는 교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하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이 자유분방함. 영국식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뭐 명예의 전당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내 다양한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하나